이 사주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울고 살아가는 사주예요.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하는 사주란 말을 하는 거고,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부모가 있다 치더라도 부모 그림 속에서 크지 못하고 내가 내 밥에다가 입에다가 수저로 밥도 먹으라는 사주입니다. 맞다는 소리죠? 네. 한번 물어보자. 또 그러고 이 사주는 내 집안의 그늘이 너무 싫어서, 내 집안의 그늘이 싫어서 남들한테 도피한다 그래야 되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까요? 네. 도피하듯이 아마 결혼했을 거예요. 내 네. 집안이 지긋지긋했어. 네. 내 아버지 품이 지긋지긋했어. 내 집에서 큰 소리 난 게 지긋지긋해서, 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고생이라는 단어가 어느 누구나 그렇지만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런 말 있죠. 나도 부잣집 딸로 태어났으면, 나도 저런 옷 입고 살았으면, 나도 엄마 아빠가 잘해줬으면. 그런 말 있죠. 그쵸? 딱 언니가 어렸을 때 한 번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남편을 만나 시집을 갔단 말이지. 그러면 어렸을 때 내 슬픔을 다 잊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어렸을 때 슬픔과 동시에 결혼하자마자 슬픔이 동시에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수거든. 내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내 자식한테는 가난 물려주지 말자.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지만 남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 사실은. 기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나무한테는 나를, 본인을 잘 안 비칠 거예요. 내색을 안 하실 거예요. 겉 웃음만 지었지 속의 웃음까지 못 지었을 거예요. 왜? 내가 여기 한 있잖아, 지금. 환. 답답하잖아요, 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직장을 간다 친들 오래 앉아있지를 못할 거야. 답답해서 뛰쳐나오게 되고, 답답해서 뛰쳐나오게 되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돈이 없는 사주가 아니라 돈이 있는 사주였어요. 없는 사주가 아니라. 그러나 남들한테 내가 돈을 받아서 벌어서 남들이 나를 돈을 줘서 사는 사주는 절대 못 돼요. 내가 벌어서 내가 풀칠하고 내가 땅 사고 집 사고 내가 재테크 한다 그래야 되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말하는 거지. 그러나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 서방을 잘 못 만나서 내 인생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야. 응? 그래서 내 서방 하나 잘 못 만난 걸로 인해서 집안이 그냥 풍지방사를 냈다고 보면 되고, 언니 자식까지 망쳤다고 보면 돼. 자식까지 뭘 망쳐? 자식이 엄마 아버지 사는 삶 속에서 이 행복을 느꼈어야 되는데 너무나 고통만 느꼈어. 자식이 엄마의 울음소리에 고통만 느꼈고 아버지 그 무서움 소리에 애가 고통만 느꼈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 애가 삶의 재미도 없었을 것이고 욱하는 마음은 엄마보다 애기가 더 컸을 것 같아. 어? 애기를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너무 일찍 어린 나이를 말하는 거야. 유치원 때 애기를 너무 꺾어버리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응? 만약에 엄마가 애기를 내가 중학교 때 뭐 예를 들어서 건졌다든지 고등학교 건졌다, 애를 건졌다 그러면 늦은 거예요. 엄마는 애를 초등학교 때 건졌어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린가? 내 우리 애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엄마가 내가 뭘 어떻게 먹고 살까가 문제가 아니라 애를 데리고 빨리 내 집에서 나왔어야 된다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 인생하고 애 인생은 360도로 달라졌을 거란 말을 하는 겁니다. 응? 틀려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만 까딱까딱 하시는 거예요. 맞아서. 맞아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 가슴이 너무 애려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가슴이 너무 아려. 그래서 나를 갖다가 내 몸에서 해방시킨다고 해방시키지만은 가슴은 해방이 하나도 안 됐어, 본인이. 그래서 항상 내일도 쪽박하고 머리도 쪽박하고 골프도 쪽박하고 뿐만인지 알겠죠. 맨날 불안 속에 살고 내 입 하나 풀자기가 왜 다지 힘드냐고, 왜 일다지 힘드냐고. 그쵸? 그러나 지금부터 말 잘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은 작년으로 끝이에요. 작년으로 끝이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남았다면 올 7월달까지만 고생하세요. 세상이 이제는 나라가 지금 힘들어서 그렇지 당신은 이 알 속에서 지금까지 갇혀 살았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내 인생이 그 알을 깨고 나올 때가 올 7월달부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에 슬럼프는 없어요. 슬럼프가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세 달에 한 번씩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왔을 거라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라면 지긋지긋할 거야. 잘해놓고 항상 뒷방 맞는 거. 맞지? 맞아요. 매일 구설수. 내가 뭘 그다지 잘못했길래 그 화살이 나한테 떨어지는 건지. 아닌가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어쩔 때는 사람이라면 이 검은 짐승이라 그랬죠. 치가 떨릴 만큼 고기 잘잘잘잘 흔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 곁하고도 쉽지 않다. 그래서 내가 내 나만의 늪에서 우울증도 알아봤을 것이고 공황장애도 알아봤을 것이고 너무 힘들었을 거라 말하는 거야. 그게 내년부터는 내가 깨어난다고. 내년부터는. 엄마는 알겠죠? 네. 내년부터는 내가 이제 나도 웃을 날이 있네. 아, 언니는 웃어본 적이 없어요. 겉으로 웃어봤는지 모르지만 속마음까지 웃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남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왜? 나한테 지금까지 믿게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점을 보기는 보지만 이게 정말인가? 사실인가? 개소리 떠는가? 앞에서 혼자 떨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답 안 했다. 에이 씨발 예전 몰랐어. 족같은 거 사. 너 가 씨발. 나 이럴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 고통이 오늘 너무 나한테 많이 와닿아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고기 까딱까딱 해주시니까 네. 그걸로 됐다. 오늘 여기서 한 풀고 가셔라. 7월 달부터는 내가 직장에 이동수가 생기면서 돈은 없을지 모르지만 내 문서가 잡을 운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나는 나무 밑에 가서 당신 일하지 마세요 하고 싶어. 왜? 이런 말 많이 들었을까 점을 보러 가면? 당신은 무당이야. 점보를 다녀봤어요? 한두 번 정도? 많이는 아니고. 한두 번? 네. 만약에 당신이 100번을 점을 보러 갔다. 100번 다? 당신 무당이었어.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했을 거야. 많이 보러 다녔으면.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었더라고. 안 가는 게 더 낫단 말 하는 거야. 그게 언제부터 다 지워지냐고? 올 7일부터 다 없어져. 그 풍파가. 다 가신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손에 옷은 이쁘게 입었지만 뭐또 꽤 깔끔히 해왔지만 고생고생은 했지만 남는 것은 네 고생이 많이 했는데도 남는 게 뭐 있어? 글쎄 우리 아들이 가져가고 옆에 사람들이 가져가고 띠끼고 사기당하고 돈 빌려주고 나 하나도 못 받았네? 돈이 없네? 딱 이럴 거야.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눈물만 흘리면 뭐해? 이제 흘릴 눈물도 없어. 가슴에서밖에 없어. 눈물도 안 나와. 너무 많이 울어서.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몸만 건강해라. 몸만. 몸만 건강하면 올 7월달 지나서 꽃핀다. 너 인생 꽃핀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러니 꽃피니까 네 아들한테만 좀 신경 써다오. 말하고 싶은 게 아까 그랬죠. 엄마 그늘 아버지 그늘에서 시끄럽지만 않았더라면 이 아이가 정말 장성해서 올라갈 아이란 말이야. 근데 아이가 자고 있잖아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어? 네. 마음이 자고 있다고. 나 이것도 싫어요. 저것도 싫어요. 이것도 싫어요. 그냥 로봇처럼 지 주어진 일만 그냥 로봇처럼 하는 것 뿐이에요. 웃음이 없어요. 엄마처럼. 아닌가요? 그래도 좀 밝은 편인 것 같아요. 엄마 앞에서만 그렇게 행동을 하겠죠. 기운이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은 좀 많이 밝아지고.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라면 엄마가 내가 그랬지. 초등학교 때 이미 네. 아이를 끌고 나왔어야지. 그랬다면 엄마하고 아이는 웃으면서 손잡고 살았을 텐데. 근데 그 시점에 그럴 마음이 있었었어요. 진짜로. 있었는데 데리고 나왔었으면 못했어. 엄마 너도 행복했었고 얘도 행복했는데 그냥 얘를 데리고 나오는 게 두려웠었겠지. 그치? 네, 맞아요. 그래서 미직미직 했겠지. 그게 얘를 갖다가 웃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단 말을 하는 거고 지 삶이 완전 360도로 밖에 잡았단 말을 하는 거야, 엄마. 알아? 오늘 내가 애들 잡은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 네. 그러나 한자락에 내 자식은 지켰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어? 아이의 성향이 벌써 이렇게 올라갔어야 된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밖에 없잖아, 아이가.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기가. 그래서 화가 나요, 솔직히. 왜 이렇게 잘난 애를 죽여놨을까? 왜 이렇게 똑똑한 애를 죽여놨을까? 왜 똑똑한 애를 갖다가 좁혔을까? 어렸을 때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응? 그러지 않았더라면 얘가 승승장구하고 올라갔을 텐데 남이 귀 꺾은 것도 아니고 지 애비라는 새끼가 애기를 꺾어놓은 게 너무 화가 난다고요. 어? 그때 당신을 꺾어놓은 것도 화가 난다고요. 뭔 말인지 알아요? 네. 근데 애기가 조금 더 웃었, 여기는 그대로 있어요. 여기가 그대로 웃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겉으로 엄마한테 웃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그대로 마음에 상처가 덩어리로 그대로 있어요. 이건 엄마가 갈수록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향후 인연을 쓰면 괜찮아지고 언니 너는 오늘 7월 달부터 돈을 벌 운이 들어와요. 문서에 잡을 운이 들어와요. 문서 잡으세요. 네. 됐습니까? 네.